아드님. 아, 솔라 언니는 일단 진짜 한열정해. 그러니까 열정 과다. 그래서 약간 셋이 좀 힘들어. 열정이 과해서. 그게 휘인이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. 솔라 열정이 너무 과다. 제가 언니가 엄청 부지런하고 되게 열정적인 스타일이어서 막 계속 화이팅 외치는. 거의 강호동이네. 좋네. 뮤지컬하고 잘 살아. 화이팅 시기잖아. 그래서 멤버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나는 그게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해. 언니랑 나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이나 이런 게 뭔가 서로 쌓이는 게 있으면은 조금 나를 잡아서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야. 그래서 오해가 안 생기게.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열정, 예를 들어서 열정 과다야. 그러면 막 화이팅 화이팅 하는데 뭔가 감정적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부분을 내 언니한테 좋겠는데. 했는데 혜진아, 난 로봇이야. 그냥 이러는데. 언니야, 그 말을 한 게 나는 너무나도 기억에 남았었어. 한 번에 이해가 갔지. 로봇이었구나. 아니 근데 마마무 궁금한 게 그 혹시 마마무 무대할 때 아, 이 친구가 오늘따라 왜 이러지 막 이랬던 적 없었어? 이렇게 과잉 액션을 하지? 아,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셋이 조금 질색하는 모먼트가 있는데 별이 언니가 약간 느끼함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이제 데뷔 초에 비해서 이제 갈수록 더 막 사람이 너무 농익으니까 너무 징그러워. 징그러워? 징그러워? 징그러울 정도로. 어떻게까지? 뭔데 좀 보여줘. 아니 그냥 뭐 그냥 무대에서 그냥 하니까 이제 우리 셋이 멤버들이 데칼코마니 할 때 나를 되게 그렇게 더 느끼는 것 같아. 왜 데칼코마니 때 후반부의 랩에서 랩. 되게 흥분하는 랩이 있어. 관객분들이 계시면 진짜 많이 흥분을 한단 말이야. 그래서 거기를 막 예를 들어 헝클 어진 머리 헐크 같은 바디바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가 헝클 어진 머리 헐크 같은 바디바인 이렇게 하면 뒤에서 막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져. 질색할색저 눈이 정말 자세하라. 이상민 랩이네, 이상민 랩. 나도 크라잉 랩으로 나도. 크라잉 랩. 제가 더 이제 과해지는 거예요. 우리 화사라, 은이나. 화사는 그게 있었어. 그 추임새인데 왜 신나면 이제 관객들한테 막 이런 이제 추임새인데 이거를 너무 흥분해서 이걸 아니 노래를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호동이 형을 4분의 1씩 나눠놓은 것 같다, 너는. 자, 다음. Friday.